최고의 맛으로 제가 이번 주 선정한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가지고 있는 모멘텀 대비해서 주가가 참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에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어서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에 약간 숨은 진주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미스터 블루는 그 웹툰과 게임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웹툰, 게임 하니까 어때요? 오, 최근에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트렌디한 섹터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뭐 웹툰, 미디어, 게임, 콘텐츠 이런 관련주들이 쉽게 시장에서 죽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는 테마라고 생각하니까 관련된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스터 블루는 게임과 웹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웹툰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에. 지하철에서도 많고 아니면은 어디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 동안 그 웹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생각보다 웹툰을 돈 주고 결제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웹툰을 돈 주고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요즘에는 그 컨텐츠의 가치가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성숙해지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도 내가 충분히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네, 유료 결제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이제 미스터블루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블루의 이제 웹툰 같은 경우 시리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결제를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재결제율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K웹툰의 글로벌 위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국내 웹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국내 콘텐츠가 뭐죠? 네,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효과로 인해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어요. 지금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한국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10분의 1이라고 해도 흥행은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작사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웹툰, 국내 미디어, 국내 콘텐츠 업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부분을 보자면 그 모바일 게임 중에 에오스레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오스레드는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를 통해서 영위하는 주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K게임 관련된 뭐 ETF도 상장이 됐고 게임주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갔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를 직접적으로 도입시키기 가장 좋은 콘텐츠는 게임이다. 라는 시장의 공통적인 합의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게임주의 주가를 많이 좀 끌어올렸었던 그런 부분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급락했을 때 게임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시장의 안정을 찾으니까 또 빠른 속도로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게임, 뭐 메타버스 콘텐츠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죽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내에서 종목을 꾸준히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IP를 활용해서 신규 모바일 게임을 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IP는 지적 재산권, 게임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스터블루는 이 IP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미스터블루의 웹툰은 그 무협이 많아요. 무협. 이제 무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시리즈물이 많아요. 그리고 매니아층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든다면 그 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체 IP를 활용한 신규 게임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주가적으로는 높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고점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